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대구에 와 있는데요. 오늘 대구 날씨가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한국의 전통 집인 한옥인데요. 제가 오늘은 대구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 한옥의 아름다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지붕이 되게 아름답고 여기 각각 이렇게 방이 있는데 보시면 장독대도 있죠. 여기 이 장벽도 되게 높아서 안정감 있는 느낌도 들고요. 이쪽으로 하면 부엌도 있는데 부엌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방이 또 되게 예뻐요.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맨발로 가야 되고 딱 들어와 보면 여기 놀이개 있고 예쁜 그림 있고 방 있고 여기 보시면 천장 엄청 높고 농 있고 한국에 왔으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집을 한옥을 찍어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숙소를 잡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대구를 또 보러 가볼게요. 가시죠. 여긴 또 이렇게 산이 펼쳐져 있네요. 오, 사람들 소화지네 갑자기. 대구가 운전이 장난이 아니네. 우와, 되게 예쁘다. 대구 약간 외곽 쪽에 왔는데 자연 그 자체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힐링된다. 대구 많이 더울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데? 어, 괜찮아. 대구에 있는 한 카페로 가고 있는데 약간 그 한옥,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 카페래요. 저기 앞에 있다.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보이네. 약간 저 한옥집 마을 맞지? 우와, 이 자연 마을에 카페가 있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대구에 있는 한옥 카페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지인분께서 맛있는 곰탕을 사주셨는데 그거 먹고 지금 이 카페에서 말씀 나누려고 왔어요. 근데 날씨도 좋고 별로 안 덥고 무엇보다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은 그런 하루의 시작입니다. 한번 카페 안에는 어떨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된 거예요 이게? 수령? 무려 400년 된 나무. 우와, 이런 데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나 우리? 여기 한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빠? 한헌고택? 우리나라 여름이 진짜 아름답죠. 덥긴 하지만 비만 안 오면은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도 한옥인데 여기에 비하면 애기죠 애기. 와, 지금 여기 뒤에서 음악이 들리는데 이 카페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전통 한옥집 구조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커피를 여기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카페인데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도 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와이파이가 있어요. 역시 대한민국 클래스. 여기 이 와이파이인데 이 전통적인 카페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석도 있고 음악도 들리고 정말 힐링하고 있습니다. 안에도 되게 예뻐요 여러분. 이런 찻잔도 있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5,000원, 가래떡 파는데 가래떡 5,500원. 맛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두 개 시켰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랑 아빠 마실 생강차, 카라멜 마키아토,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이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엑기스 넣어주셔가지고 이탈리아 물 트레비. 트레비 물 아닌가? 트레비 분수네. 트레비 분수. 아무튼 레몬 스파클링 쭉 넣으면 되고 여기에 가래떡 넣었는데 가래떡 되게 맛있게 생겼죠. 나도 자몽에이드 넣어봐야지. 오. 자몽에이드 뭔데? 어? 나 이거 똑같은 물인 줄 알았어. 자몽 레모네이드가 됐어. 우와, 가래떡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카페에서 가래떡 파는 건 또 처음 보네. 네, 한옥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옥 카페. 아빠를 위해서 효자 컨셉. 뜨거? 에이. 맛이 어때 아빠? 체력이. 맛있어? 아빠 어렸을 때 가래떡 많이 드셨어요? 진정한 가래떡. 이게 진짜 가래떡이요? 가끔은 밀가루인지 뭔지 조금씩 섞는 거를 내가 먹었는데. 섞어요? 이걸 딱 먹어보니까 너무나 찰지고.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 맛있죠. 꿀도 진짜 맛있다. 아, 이런 데도 있네. 아늑하게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하는 거구나. 이 월드 대구 랜드마크인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구에서 딱히 크게 막 찍은 게 없어서 83 타워라도 보려고
왔습니다. 대구 타워라 그러는구나, 83 타워를. 아, 걸어서 가야 되나 봐, 여기서부터 이제. 파킹하고, 우리는. 우와, 여러분, 저는 지금 대구 타워에 왔어요. 여기가 이제 83 타워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여기 주차하고 지금 비가 오지만, 그래도 대구의 이런 랜드마크를 꼭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문은 이제 30분 후면 닫는데 주변만 한 바퀴 둘러보고 가려고 왔어요. 약간 대나무 같기도 하고 이 천사처럼 보이는 분들이 나팔 불면서 이 83 타워를 비춰주고 있는데 비가 오지만 이런 걸 바로 운치 있는 분위기라 그러죠. 로피 안녕. 그래서 우와, 뭐 올라간다. 케이블카. 이걸 탔어야 되는데. 누나 안녕. 여기 봐봐 언나. 대박 예쁘지. 와, 야경 클라스야 이게. 비 오는데도 되게 예쁘다. 운치 있고. 역시 대구다. 안녕. 약간 색깔이 빨간색하고 하얀색인데 약간 폴란드 국기 느낌도 나고 오스트리아 느낌도 좀 나고 무엇보다 이게 약간 천사랑 하트랑 이런 게 좀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나오니까 얘가 조커네요, 조커. 여기 와보니까 대구 83 타워가 보이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도 들리네요. 지금 여기 올라와 보면 여러분 인포메이션 있고 차 마시는 데 있고 피아노 음악 소리 들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예정인데 음악이 들리니까 진짜 뭔가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83 타워 스테이지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춤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네들처럼 춤추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영국 빨간색 버스. 여기는 이런 마차도 있고요. 영국 빨간색 버스. 영국 가서 봤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운전 엄청 빡세게 하고. 대구에 와서 런던에서 봤던 빨간 버스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반갑네요 진짜. 그리고 이쪽으로는 영국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빨간 색깔 전화부스. 엄마 힘들지? 내려가자 이제. 와, 여기 뷰가 더 좋네. 장난 아니다. 케이블카 반짝이는 거 봐. 와, 대구도 야경이 장난 아니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야경이 다 너무 예뻐요. 도시마다 다 예쁜 거 같아요. 완전 우리 삼남매랑 똑같이 생겼네. 이 듬직한 게 나. 얘가 누나. 얘가 로피. 나오자마자 여러분 이런 뷰가 보이는데 미끄러워. 비가 멈췄어요. 밝은 음악도 들리고 여자친구랑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장소네요. 물론 없지만. 아, 이 컨셉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사실 여자친구 있는데 에, 없는 척하고 에. 잠깐만, 눈에 땀이. 딱 데이트 코스. 내가 방금 그 말 했다. 누나 대구 어때? 대구의 마지막 밤인데 누나 사랑님만 안 아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근데 뜻이 있기를 바래 이 모든 것에.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가자 슬슬. 이제 여러분 저는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내일은 당장 당진까지 가야 돼가지고 옷을 다 싸놓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레밀리 분들께서 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